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앞 시간에 걸쳐서 두 번 수업을 들었으니까 전반적인 영양교사 수업에 대해서는 흐름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수업은 들어가는 게 이제 식사요법이라는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론 수업에 해당이 되는 것은 총 이제 12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8주 같은 경우에는 기초, 이론에서 이제 기본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마음 먹고 온 게 있어요. 1번, 천천히 말해야 된다. 2번, 판서를 깔끔하게 하자. 3번, 쉬는 시간을 확실하게 드리자. 이게 이제 학생분들이 저한테 요구사항이라는 거 아는데, 열심히 말해주고 싶어서 어느 순간 보면 막 제가 혀가 막 쉬지 않고 그 무당 날뛰듯이 뛰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자제 좀 시켜주시고, 그래서 천천히 할 테니까, 자, 8주에 걸쳐서는 기초 이론 수업이 들어갈 거고요. 4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오늘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 부분은 심화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심화 부분에서 더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심화 부분으로 해서. 그 다음 간단하게 심화를 하면서 이게 기출에서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라고 해서 기출 적용 사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여기에서 중요한 이론은 이거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8주, 4주 이렇게 이어지는 수업으로 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과목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가 2024 임용 시험 같은 경우에가 가장 점수가 높았다는 거 아시죠? 커트라인 점수가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교육학 점수가 20점이고 전공 점수가 80점인데 정말 어려웠었을 때는 이제 보통은 이제 서울, 경기 가장 높고 서울이 제일 이제 뽑는 숫자도 적은 것 대비 더하기 이제 경기는 상대적으로 뽑는 숫자가 좀 많으면서 이런 거긴 했지만은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가 점수가 가장 높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76이었나 77이었나 근데 이거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교육학 부분에서 대략 한 16점 정도에서 18점 정도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 교육학을 모르니까 교육학이 저는 한 과목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교육학 한 과목인 줄 알고 뭐 그까이 거 교육학 이랬는데 웬걸 교육학도 진짜 많잖아요 과목이. 그래서 교육학에서도 16점 이상은 나와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는 건데 제가 커트라인이 76, 7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넘으면 되나 봐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표준 편차가 엄청 커요. 이게 커트라인인 거고요. 커트라인인 거고 실제 잘 보는 분들은 96점, 98점 나와요. 그러니까 합격자들에 있어서 높은 학생하고 점점점 이 표준 편차 갭이 확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시는 분은 점수가 높아버리고 아닌 분들은 이제 커트라인에 달랑달랑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공무원 시험부터 시작해서 임용 시험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1차에서 합격이 1.5배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2차 면접에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0.5배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작년 경우에 제가 이제 알고 있던 분들의 경우에도 한 분의 경우에는 커트라인에 겨우 걸려서 서울이 그때 뭐 28명 정도 뽑았으면은 1차 뽑았을 때 제가 거의 꼴등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1차 점수를 전체 배점에서 100점, 그 다음에 2차 면접 점수를 점수에서 100점으로 배점으로 했었을 때 이 평균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의 커트라인 꼴등으로 붙었던 이 학생의 경우가 여기 2차에서 뒤집었어요. 그래서 뒤집어서 합격했어요. 그리고 여기 1차에서 플러스 5, 6점 이상으로 해서 합격을 했었었는데 여기 2차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1차에서 대부분 점수를 높게 받아놓게 되면은 7, 80% 정도는 붙고 2차에서 20, 30%에 해당이 되는 변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준비를 하시면서 1차 점수를 월등히 높게 받아 놓잖아요. 그럼 떨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1차 점수가 높아버리면은 떨어질 일이 없는데 1차 점수가 낮아버리게 되면 2차에서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1차 점수를 나는 높게 잘 맞아놔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또 수험생들의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점점점 이제 조금 더 시험이 쉬워졌다라고 했었을 때 난이도 부분에 있어서도 쉬워졌다. 그러면은 그냥 학부 때 내지는 뭐 대학원 과정에서 봤었던 개론서 정도만 봐도 되지 않을까? 굳이 뭐 기존에 나와 있었던 문제집 정도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경우도 있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방대해요. 그래서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 학원을 나오시는 이유가 이론을 공부하실 때 있어서 이 부분은 몇 번이나 기출이 됐었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핵심 이론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이론을 먼저 여러분들이 잡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작년 기출은 이랬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텐데 항상 제가 이게 이제 문제풀이 반이든 모의고사 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시험 문제 100점 만점에서 이 기초 이론에 해당이 되는 80점은 안 바뀌어요. 난이도에서 상중하 난이도를 했었을 때 이 난이도에 해당이 되는 80은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20점 정도에서 이제 점수가 바뀌어요. 근데 내가 그 학원에서 이거 알려주지도 않았어. 이 얘기 언급도 안 했어. 이런 것들에서 여기서 내가 못 봤어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여기서 다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각은 안 하고 여기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으셨으면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버렸으면 되는데 이 생각은 못하고 여기에서 놓쳤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작년에 식사요법 문제에서 만성신장질환 문제가 있었어요. 만성신장질환 콩팥병 문제가 있었는데 콩팥병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문제에서 식품 교환표를 물었었는데 이 교환표를 물을 때 당뇨 질환에 해당이 되는 일반적인 식품 교환표를 물어본 게 아니라 신장질환 환자의 신장질환 식품 교환표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들어있었던 거에 맨 마지막에 들어있었던 여기에 들어가는 용어를 쓰시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4점짜리 문제였어요. 4점짜리 문제여서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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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있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배점은 1점이었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을 내가 열량 보충군에 해당이 되는 것을 내가 진짜 기억 안 나. 이론 시간에 분명히 설명해줬고 그때 그 표가 분명히 오른쪽에 있었고 맨 마지막에 당질에 뭐가 있었는데 이것까지 떠올라. 그죠? 근데 이것까지 떠오르는데 여기 단어 들어갔던 게 뭐였지? 이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 근데 이제 이것까지 같이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걸.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떨어졌나 봐. 이게 아니라 나머지 거 여기에 들어간 세 개는 다 내가 맞출 수 있는 거였었거든요. 이런 식의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가 틀렸다고 해서 완전히 와라락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얘만 틀렸지 여기서 3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왔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틀릴 수 있지만 나머지 거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 문제가 2점, 4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파트에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핵심 이론에 해당이 되는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이 어려웠어, 쉬웠어 라는 걸 논하자라는 거. 그래서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부할 때는 그냥 왜 공부할 때 자꾸 왜?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외우세요. 이거 기출 몇 번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왜 없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 자리에 앉으셨던 분이세요. 초시생이었어요. 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금 다음 주에 이제 2차 면접시험이 있거든요. 2차 시험이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플러스 10점 이상 맞았어요. 맞았는데 열심히 했던 학생인데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들었던 학생이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제 초실행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또 뭐 더 열심히 또 몇 년에 걸쳐서 또 고민하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강의한 지가 뭐 얼굴로는 이제 1년밖에 안 돼 보이지만은 사실 강의한 지가 이제 20년이 넘는 거죠. 저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강의는 별로 안 떨려요. 근데 영양교사 강의 들어올 때는 엄청 긴장이 돼요. 왜냐? 이 학생분들이 얼마나 많은 마음가짐으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오셨을까라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시고 실강으로 들어갈까? 인강으로 들어볼까? 또 뭐 그 뭐 스터디 카페를 끊어야 되나? 엄청난 고민 끝에 오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일단 시험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넘어야 돼요. 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왜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문제가 4점, 2점 이렇게 나오는 건데 2점짜리 문제는 해당되는 용어를 쓰시오. 이거예요. 그다음에 4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용어를 쓰시오. 내지는 장단점을 쓰시오. 내지는 이거에 관련된 기전을 서술하시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키워드가 있고 간단해요. 키워드가 있고 간단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거에서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어떤 이론을 뭐 귀납법, 연역법 이런 식으로 해서 추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것을 외우는 거기 때문에 왜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요. 늘 얘기하지만 왜는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논문을 쓰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이처지에 내시든 어디에 내시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건 나중에 하세요. 그래서 하고 일단은 의심 없이 그냥 들어오고 내가 판단한 이상 끝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두 가지 얘기만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제일 중요한 하나. 이제 이걸로 해서 제 잔소리는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은 최근에 그 21년도, 22년도에 가장 유행했던 책 중에 베스트셀러였던 책 중에 하나가 불편한 편의점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도 이제 뒤늦게 이제 1권, 2권 책을 다 읽었었는데 거기에서 걱정은 독이고 비교는 암이다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 친구들 중에서는 바로 그때 붙은 애들도 있는데 누구는 했는데 라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우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자존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뭘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해. 그리고 스스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데 누가 인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내 모습,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결정한 내 모습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인정을 해주고 끝까지 잘해보자 생각하시면서 정말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올해부터 꼭 운동 하나씩 끊어서 아니면은 제가 아는 학생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바로 합격했었을 때 일부러 그 산책로가 있는 곳에다가 고시원을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무조건 나는 2시간씩은 걷는다. 반드시 걷는 시간을 2시간씩을 만들어 놓는다. 내지는 반드시 뭐 필라테스, 요가, 뭐 PT 뭐 이런 것 끊어놓고 나서 나는 여기에 가서 반드시 1시간, 2시간씩 운동을 하고 올 거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대지 말고 내가 나 인정해주면서 끝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3월에 시작했던 강의를 1월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1월에서 거의 7월까지 해서 이론이 들어갈 거고 다시 7월에서 이제 뭐 10월 정도까지 해서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해서 4주간의 모의고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면 12월 거의 셋째 주 정도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1월에 만났지만은 뭐 3주차 정도에 이제 임용시험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11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합격하실 거잖아. 그러면은 발표가 12월 28일 올해는 28일이었거든요. 작년에는 12월 말에 발표될 거고 1월에 또 2차 보실 거고 2월에 합격되셔서 연수 들어가실 거고 3월에 돈 보실 거고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아 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자존감 정말 중요해요. 누구랑 비교할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장기전으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따라온다라는 표현은 그렇고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고 저도 옆에서 이제 저희 학원을 비롯해서 저도 여러분들을 충분히 잘 지지해주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 끝. 그 다음에 자 오늘 나눠드렸던 여기 보시면은 2008에서부터 2023년도, 2024까지죠. 2024까지의 식사요법 기출분석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이때는 보시면은 그 초반에는 지금 2013년도부터 제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이때부터 4.2점 문제였었어요. 중간에 2010, 11, 12 이 정도에는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논술형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형태 문제로 다시 바뀐 게 13년도부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자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다음에 뭐 시험
방법, 시험 공부 이런 게 있게 되는 건데 저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요점 노트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분도 합격생이 만들었던 노트를 30만 원 주고 사왔대요. 그래서 교수님 저한테 한번 봐달라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별로 큰 의미 없다 그랬어요. 이건 내가 만든 요점 노트가 아니잖아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기 때문에 별로 크게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노트 정리만 하다 끝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점 노트는 제가 봤었을 때는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재 자체가 워낙 얇잖아요. 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저라면 그냥 조금만 더 삽입해서 덧붙이는 식으로만 만들면 되지 그걸 더 만드는데 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이러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각자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과목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이 과목에서는 어떤 순서로 나오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영양학, 고급 영양학, 영양학에서도 고급 영양학, 그다음에 생애주기 영양학 이렇게 나눠졌었을 때 쭉 있잖아요. 대사가 식품학에서도 그렇고 있었을 때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에서 페이지 첫 번째 식사요법 맨 앞에 차례 부분 봐보세요. 순서 차례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개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화기계 질환이 있죠. 그럼 소화기계 질환은 구강에서부터 위 담낭, 그러니까 위 구강에서부터 위 소장 대장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안 쓰시고 그냥 쭉 그냥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위에서 소장 대장까지 관련되는 소화기계, 그 다음에 바로 아래 간 담낭 췌장 질환, 그 다음에 식이성 알레르기까지 파트가 있고요. 다음에 순환계 질환 있잖아요. 순환계 질환은 심장, 그 다음에 혈관, 뭐 혈액 관련된 내용들이 순환계 질환이에요. 그 다음에 당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장질환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비만, 체중부족증, 그 다음에 빈혈의 식사요법, 선천성 대사장애, 골격계 질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 요즘 문제의 흐름은 통합이에요. 그래서 한 과목으로 그러니까 작년 기출에 해당이 되는 문제도 이제 그 최은미 선생님 파트하고 제 파트가 있었을 때 서로 선생님 어느 쪽을 선생님이 그 뭔지 해설 강의 하실 거예요. 이런 것을 서로 나누게 되는 건데 왜냐면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식사요법 단독으로 4점짜리 문제 이렇게 있었을 때 단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영양 판정이 섞여요. 판정 문제가 섞여버리고요. 여기에 영양학 문제하고 또 중첩이 돼요. 여기에 이번에는 영양교육하고 또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영양교육 문제하고 식사요법을 섞어버렸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판정에 영양학에 영양교육에 식사요법이 플러스로 섞여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조리원리 들어갈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식품학하고 식품학에서 식품학하고 조리 가 있었을 때 이것도 분리가 안 돼요. 이것도 분리가 안 되고 두 가지가 같이 섞여서 나와버리게 돼요. 그래서 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리에선 해설했던 것이 그 딸기잼 문제로 해서 잼 문제, 팩틴 문제에 관련된 것이 있었었는데 팩틴 문제처럼 물었지만은 거기 문제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안토시아닌 색소에 관련된 문제를 물었던 거예요. 색소 변화. 그러면은 사실 색소 변화에 관련된 것은 식품화학에 더 가까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우유에 관련된 걸로 해서 응고 문제를 물었었지만은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카제인의 응고에 있어서 등전점의 응고냐, 산에 의한 응고냐, 레닌에 의한 응고냐라고 해서 산 응고, 레닌 응고 부분이었었는데 역시 이게 식품화학이 될 수도 있고 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섞여요. 같이 플러스로 섞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 어차피 우리가 식품 영양학, 식품화학, 식품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대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이 단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교집합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을 소홀히하고 이런 것 없이 전체적으로 그 과목에서 열심히 들어오면 아 그때 그 강의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또 반복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같이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되는 문제들로 나온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순서 파악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은 각 장별로 키워드를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챕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키워드다 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순서가 있을 거고 또 1이 있을 거고 또 1이 있을 거고 1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번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공부해야지? 라고 하신 분들은 이 작은 분 여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만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만 공부를 해놓게 되면은 앞에서 물었던 게 뭐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할 때는 큰 번호를 외우시는 거예요. 큰 번호를 외우시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 NCP 영양관리 과정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양판정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병인식을 얘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 영양 지원 방법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식품 교환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네 가지가 개요 부분에 있어서 키워드구나 라고 들어가게 되는 건데 나중에 이제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NCP 부분에서 이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것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 기출이 됐었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이제 영양교육 문제랑 같이 섞여버려서 나왔던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과정에서 영양진단이었었고 진단문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문제점, problem, 문제점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를 비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증후증상 있었고 여기에 해당되는 용어를 쓰시오라는 게 시험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면은 문제 원인 증상이었던 거예요. 원인에 해당이 되는 것을 쓰는 거였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작게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판정, 과정 뭐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그다음 외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다음 하시는 거고요. 병인식에 있어서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단계에 있어서 연식, 그다음에 뭐 경식, 맑은 유동식, 연식, 경식, 상식 이런 단계가 있고 각각의 특징들은 뭐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영양지원법도 크게 경장법이 있고 정맥법이 있다. 그다음에 경장에서도 입으로 먹는 경구가 있고 입으로 먹지 못했을 때 관을 삽입하는 경관법이 있다. 정맥법도 말초정맥 영양법이 있고 중심정맥 영양법이 있다. 식품교환표는 6개로 분류가 된다. 각각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열량은 이렇다. 대표적인 식품은 이렇다. 라는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키워드, 큰 제목 이런 식으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쭉 개요 파트에서 그래서 첫 번째가 개요 기출분석에서 2008년도부터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뭐 식품교환표, 연식 쭉 있고요. 또 MCT 오일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NCP가 이제 MCT 오일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양관리 과정 문제가 2017년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장 영양. 최근에 그 사실 저희가 임상 영양학이 아니라 식사요법이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질문을 해요. 임상 영양학은 뭐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에서 보통 3학년 1학기 커리큘럼에 임상 영양학이 들어가고 3학년 2학기 커리큘럼에 식사요법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임상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임상 영양학은 키워드가 왜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만성 홍파병이었다 그러면은 이 증상이 왜 일어났고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었어 라는 질병이 발생되는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임상 영양학 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생리학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들도 다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임상 영양학에서는 그러면은 식사요법의 경우에는 영어로 이제 푸드 테라피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수술도 할 수도 있고 약물을 적용할 수도 있고 식사를 적용할 수도 있는 건데 수술요법은 의대에서 할 것이고 약물요법은 약대에서 할 것이고 우리는 식사를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식사요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다 물어봐요. 임상영양학의 식사요법까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영양학하고도 섞이게 되는 거고 식사요법도 물어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상영양학과 식사요법의 특징은 이렇다라는 과정으로 해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NCP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 경장영양에서 그 최근에 이제 노인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요양병원 노인영양사 뭐 이쪽에 관련된 분들은 경관급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영양사 시험 문제에서도 요즘에 뭐 과거에 우리가 학교나 내지는 뭐 이런 데서 우리가 경과급식 할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과급식이라든지 정맥영양 관련된 시험 문제는 없었거든요. 이건 임상영양학 쪽이에요. 라고 했던 건데,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경장영양, 중심정맥 쪽이 시험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영양사에서도, 영양교사에서도. 그래서 이건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장영양 식품교환표 이렇게 있고요. 2024의 작년 문제에서 바로 이제 영양 관리 과정에서 이렇게 영양 교육 문제에서 여기에서 이 식사요법 문제로 해서 여기에서 영양 진단 부분에 원인을 쓰시오라는 것이 교육 문제하고 섞여 버렸어요. 섞여서 나와요. 누가 봐도 영양 교육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양 진단 중에 여기 해당이 되는 용어는 원인, 이걸 쓰는 거. 이런 식으로 섞인다라는 거 문제가. 그다음 소화기계 질환 있고요. 쭉 봐보세요. 변비, 역류성 식도염, 또 2017년도에 역류성 식도염, 2019년도에 위하수, 뭐 만성염, 2022년도에 크론병 이러한 것이 있었고요. 간, 담낭, 췌장 질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알코올성 간성온수, 그다음에 2023년도에 지방간 간대사가 있었고요.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 제가 맨날 얘기해요. 나올 때가 되었다. 근데 안 나왔어요, 작년에도. 자,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 유발식품 교육 내용, 그 다음에 발생 기전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초등에서 유치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레르기 파트 계속해서 공부 열심히 해놓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것들로. 다음 순환기계 질환으로 해서도 저염식이, 고혈압, 그 다음에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대쉬 다이어트, 협심증, 콜레스테롤, 고혈압 문제 계속해서 나오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당뇨는 워낙 잘 나와요.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로 해서 임신성 당뇨, 타입 2, 제2형 당뇨, 제1형 당뇨, 대사, 그 다음에 당 GI, GI 지수, 혈당 지수, GL 지수, 당 부하 지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사 증후군도 있었고, 쭉 넘어가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제2형 당뇨 문제가 나오면서 GI, GL 계산법, 뭐 이건 워낙 많이들 했어서 또잘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신장 질환 문제로 쭉 가시면은 신장 질환의 특징들, 신부전, 그다음에 신성 고리양증, 투석도 나옵니다. 급성 사구체 신염, 그다음에 호르몬, 그다음에 부종 탈수. 자, 작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서 만성 홍팥병, 신장 질환의 식품 교환표 부분에서 열량 보충군 쓰는 문제. 그다음에 신장 질환 환자는 특히 나트륨도 제한하지만 칼륨도 조절하거든요. 칼륨하고 관련된 식품 찾는 문제가 있었어요. 취나물 찾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 비만과 식사 장애 부분으로 해서 판정하고 섞이고요. 요요 현상. 신경성 그러니까 그 식욕 부진증도 또 중고등학교 여학생들한테 많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성 식욕 부진증, 소화 비만. 그다음에 초저혈량식 문제도 있었고 또 2015년도에 좀 어렵게 나왔던 문제가 금식, 대사, 그다음에 위절제 수술까지 연결시켜서 나왔었고요. 신경성 대식증 문제도 있었고 2024년도엔 판정 문제로 해서 비만 판정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양 판정처럼 물었는데 식사요법에서 이제 관련된 걸로 해서 BMI 상으로는 그다음에 퍼센트로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 또 빈혈 부분에서도 워낙 잘 나오죠. 그래서 철결핍, 그다음에 철결핍 거대저가구성 있는데 제가 영양 이후에 안 나온 게 아니라 영양 판정 부분이어서 제가 안 썼던 것뿐이에요. 계속 판정 문제로 해서 빈혈 파트는 계속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질환에 골다공증, 통풍, 그 다음에 페닐케톤 유레아 있었고, 올해 문제로는 단풍 당뇨증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섞여서 나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출 분석 얘기했고요. 다음번에 제가 다시 한번 이거 문제풀이 들어갈 때, 또 모의고사 들어갈 때또한 번씩 계속 언급할 거예요. 그러니까 표잘 갖고 계시고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요법의 개요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장 보시면은, 자, 오늘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전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점은 저말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 이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듣는 것마다 내가 다 외워버려야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특히 이제 이번 주는 아, 과목별 특징이 이렇구나.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키워드 잡아가는 정도로만 보세요.
그래서 특히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그냥 전체적으로 오늘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보시면서 가시고요. 자, 첫 번째. 식사요법의 정의와 목적 이랬잖아요. 그럼 보시면은 식사요법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치료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각 개인에게 맞게 질병에, 그래서 그 단체급식이나 영양학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식사요법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질병치료, 환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의 정상적 영양상태를 유지해서 신체기능, 면역력을 높여주고 영양결핍증을 예방하고 교정하고, 그리고 식사요법에서 중요한 단어가 적정체중, 표준체중 이러한 말들이 나와요. 적정체중을 유지하게 하면서 체내 영양소 이용 능력을 증진시키고, 자, 질병의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식사요법의 목적은 1. 영양상태를 증진한다. 2. 질병을 치료한다. 3. 합병증을 예방한다. 4. 질병 재발을 방지한다. 이렇게 크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은, 자, 첫 번째 키워드로 중요한 게 오늘 이걸 알았잖아요. 영양 관리 과정이라는 용어. 그러면은, 뉴트리셔널 케어 프로세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거나 문제풀이 때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답을 쓰실 때 줄임말을 쓰시면 안 돼요. 한글을 먼저 외우셔야 돼요. 영양 관리 과정. 그리고 영어로 쓰실 거면은 영어 전문을 다 쓰시면 돼요. 뉴트리셔널 케어 프로세스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NCP 이렇게만 써놓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뉴트리셔널 케어 프로세스 과정을 줄여서 NCP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체계적인, 키워드가 이거예요. 체계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다. 근거 중심의 업무 수행이다. 왜 그랬어? 라는 것을 체계적인 문제 해결 방법, 근거 중심의 업무 수행, 이게 키워드예요. 이 NCP를 만들었던 이유가. 실무 영양사가 환자에게 전문적인 영양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3년도 바로 NCP를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NCP는, 그러니까 이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하고 저 병원에 갔더니 저렇게 하고 아니라 병원에 들어오는 환자는 우리가 이런 체계를 거칩시다 라고 해서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게 NCP예요. 업무의 전 과정을 표준화해서 임상 영양과 영양 관리 영역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는 바탕이 되었다. 자, NCP는 네 단계예요.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는 게, 첫 번째, 환자가 들어왔을 때 영양을 판정하고 이 환자가 어떤 상태야? 진단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중재하고, 잘하고 있나? 모니터링 및 평가.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단계는 서로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영양관리 과정은 큰 단어가 체계적인, 그 다음에 근거중심이라는 용어가 있었구나 라는 말. 밑에 그림으로 보시면은 영양관리 과정은 먼저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환자가 어떤 상태지? 라고 해서 영양 검색이라는 용어가 있죠. 검색 이퀄 영양 선별이라고 한번 써보실래요? 영양 검색 이퀄 영양 선별, 혹은 영어로는 영양 스크리닝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검색, 선별, 스크리닝. 그래서 검색하고 선별하고 찾아내는 것, 스크리닝. 누가 지금 응급한 환자인가 이걸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바로 영양 판정을 해요. 맨 아래 보시면은 영양 상태 평가 기술, 두 번째가 영양 진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점이 뭐야? 프라블럼. 이 사람의 증상이 뭐였어? 에티올로지. 이 사람의 징후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어? 그래서 이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것을 바로 뒷페이지에 있어서 안 쓰셔도 돼요. 영양 진단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점, 원인, 증상을 쓰는 것을 영양 진단문. 그래서 2015년도에 이제 15년도였었나요? 이거 문제가 나왔을 때 17년도였구나.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렇게 체계적인 근거 중심의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모델의 명칭을 쓰시오. 모델의 이름은 영양 관리 과정이었겠죠. 그다음에 단계 중에서 바로 이제 문제점과 원인, 증상을 쓰는 것은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가? 영양 진단문의 형태로 쓴다. 이게 답이었었어요. 영양관리과정, 영양진단문 이렇게 쓰는 게. 그리고 올해 이제 문제에서는 그 영양진단 과정 중에서 이에 해당이 되는 걸 쓰는 거, 시험지로 나왔었고요. 자, 다음에 중재과정, 이거 그 다음에 중재과정에서는 상담, 교육 실시 등으로 이제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모니터링 및 평가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넘겨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작게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1단계 영양 판정.
에서는 밑에 그림으로 먼저 봅니다. 영양 판정 방법에 이 사람의 식사력을 알아보는 다이어트로리, 식사력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가 영양 진단문 갈 때, 병원에 갈 때 왜 진단문 작성해서 가잖아요. 과거에 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느냐, 어떤 질환을 알았느냐, 현재 어떤 약을 복용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환자의 과거력, 그 다음에 키, 몸무게, 뭐 여러 가지 측정해보는 신체 계측, 그 다음에 소변검사, 뭐 대변검사, 엑스레이, 뭐 여러 가지 찍어보는 생화학검사, 그 다음에 의사가 환자하고 대면을 하면서 부종 정도라든지 머리카락, 손발톱, 여러 가지 상태를 살펴보는 임상조사. 이렇게 다섯 가지를 통해서 보통 크게 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자, 다시 위에 보시면은 NCP의 첫 단계로 영양과 관련된 문제와 그 원인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건 단어가 이거예요. 밑에 중요한 게 자료를 수집, 확인, 해석.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수집하고 확인하고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까 이제 그 이 표를 다시 풀어놓은 거예요. 1, 작은 1번이죠.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들 볼 때 큰 1번 보고, 작은 1번 보고, 그 다음 1번 보고, 그 다음 1번 보고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그러면은 보실 때 지금 1번 영양 판정에서 그 다음 들어가는 게 환자의 사회력 및 병력. 그래서 여러 가지 쭉 뭐 일반사항, 뭐 교육수준, 직업, 종교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사회력, 병력 쭉 그냥 크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신체계측 같은 경우에는 신장, 체중, 그다음 팔뚝, 상완둘레, 캘리퍼, 피부 두겹 두께, 허리 엉덩이, BMI 이런 것들 보는 것도 신체계측. 생화학검사에서 체단백, 내장단백, 면역기능을 통해서 보는 거. 자, 이건 키워드가 두 번째 줄이에요. 가장 객관적. 저 건강한데요? 라고 했는데 봤더니 알부민 수치가 2.8이야. 그래놓고 나서 건강한데요?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빈혈 수치가 6.8인데 저 안 어지러워요?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는 생화학적 검사다. 라고 했고요. 가장 객관적이다. 환자의 영양 상태를 나타내며 즉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대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해석에도 주의를 요한다. 약물, 영양소 간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체내 수화 정도. 참고야, 그냥. 체내 수화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BMI 측정할 때, 인바디 측정할 때, 몸무게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서 화장실 갔다가 측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소변을 버린 만큼 몸무게는 줄 수 있어. 근데 오히려 수분이 줄어들게 되면은 지방 비율은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인바디 측정할 때는 그 전에 목욕탕을 갔다 오거나 내가 그러니까 운동 전에 측정을 해야 되는 거지 운동 후에 측정을 하면 안 돼요. 인바디는. 이런 식으로 내 몸의 수화 정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그 다음에 식사 섭취 조사에서 바로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가장 많이 환자들한테 사용하는 방법은 24시간 회상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 판정 시간에 더 자세히 하실 텐데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전날 아침부터 주무시기 전까지, 잠자기 전까지 어떻게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24시간 회상법. 그 다음에 식품을 얼마나 먹었나? 라고 물어보는 섭취량 조사법이 있는데, 섭취량 조사법도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섭취, 영양 판정에서 하시겠지만은, 이것도 이제 추정량, 대략 한 공기 정도 먹었어요. 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먹을 때마다 내가 저울에, 양을 달아서 몇 그램씩 먹었어요 라고 하는 식품 측정법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 뭐 한 그릇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램수 제가 먹었던 것은 210g이었어요 뭐 내지는 100g이었어요 150g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실제로 측정하는 것을 실측량이라고 하는구나. 정확하게는 실측량 측정법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해서 판정 시간에 이 말이 나오면은 아 저 얘기였다 라고 해서 실측량 측정법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 섭취 빈도 조사는 대략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음주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세요? 고기는 몇 회 정도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빈도로 물어보는 거. 식사 일기 같은 경우에도 1일, 3일, 5일, 7일 정도 써보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에너지 뭐 캠 프로그램 이런 걸 돌려서 에너지를 계산해보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 5번 보시면은 임상조사. 자, 영양 상태가 불량해지면 얼굴, 머리카락, 피부, 근육 등에 껍질이 일어나는 것이 각화죠. 탈모, 탈색, 염증, 변형, 부종, 통증. 이걸 눈으로 이제 보는 것을 임상조사라고 한다. 라고 해서 크게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때 밑에 표는 제가 심화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심화 시간에 하더라도 표 내용만 큰 제목만 보세요. 영양 판정의 영역에 과거력, 신체 계측, 생화학 검사, 신체 검사, 그다음에 식사력, 영양 필요량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더라라는 정도만. 심화 시간에 더 자세히 할게요. 넘기시고요. 다음 영양 진단 부분이 벌써 시험 문제 두 번 나왔었죠. 영양 진단 보시면은 자, 영양 진단은 영양 판정에서 발견된 영양 자, 동그라미 하세요. 문제 점을 찾아내고 원인, 이 원인이 뭐였어? 그 다음에 증상, 세 가지예요. Problem, Etiology, Sign, Symptom. 이렇게 증상을 고려해서 환자의 문제점을 도출해요. 근데 2단계를 왜 시험 문제 자꾸 물어봤냐면은 이거는 의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임상 영양사 영역이에요. 임상 영양사가 독립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영양 문제를 규명하고 기술하는 것으로 의학적 진단과는 별개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임상 영양 영역에서의 현상을 진단하는 것이 바로 진단이에요. 그래서 문제점, problem, 그 다음에 원인, etiology, 관련된 증상 및 징후라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거예요. 증상에서 증상, 그 다음에 징후라는 말이 있는데 뭐 어차피 이것도 S고 얘도 S예요. 근데 이 증상이라는 것은 심프텀이라고 표현을 하고 징후 같은 경우에는 사인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증상의 경우에는 이제 빈혈 환자였어. 근데 실제로 병원에서 이 사람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헤모글로빈 수치에 해당이 되는 것이 8 정도밖에 안 나왔어. 8mg/dL 정도로 해서 여자는 11 아래, 남자는 13 아래면 빈혈인데 8이면 누가 봐도 빈혈이잖아요. 빈혈이었어. 근데 증상 중에 나는 지난번부터 이제 계단만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제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이제 숨이 차고, 운동할 때 운동을 하기가 힘들고, 계단을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지러워요. 그 다음에, 뭐, 남들이 봤었을 때 저한테 자꾸 얼굴이, 제가 거울을 봐도 얼굴이 창백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증상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 그래서, 뭐 의사한테 갔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저 토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의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며칠 전부터 배가 아프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지금 이렇게 계속 줄어가고 있고 입 씹는 것도 너무 힘들고 씹을 때마다 통증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심프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검사를 해봤더니 헤모글로빈 수치가 이렇더라. 실제로 검사를 해봤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렇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숫자를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주관적인 것을 심프텀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PES 형태로 나타낸다 라는 거, 징후 증상 나오면 아 저 말이구나 정도만. 그래서 바로 이거를 영양 진단 문의 형태로 기재한다. 이거 기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나누냐면은 섭취 부분에서, 그 다음에 임상 부분에서, 식행동 환경 영역으로 나누어서 해요. 그 바로 아래 표 보시면은 심화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은 섭취 영역에서, 그 다음에 임상 영역에서, 행동 환경 영역에서 나누어서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아까 문제점, 그 다음에 원인, 그 다음에 증상이나 징후로 나타냈다라고 했잖아요. 이랬을 때 이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의 경우에는 주로 써져 있는 글자가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바로 아래 문제처럼 당뇨 환자 같은데, 당뇨 환자인데 당질 섭취가 과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과다하다, 그 다음에 부족하다, 뭐 내지는 과다 부족,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쓰는 거고요. 주 원인에 해당이 되는 것을 봤더니 지식이 부족하다, 이거에 관련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 TG 혈증 환자였었는데, 고 중성지방 혈증 환자였었는데 저는 왜 제가 고지혈증이에요? 저는 먹는 게 밥, 고구마, 밥, 빵, 떡, 감자, 저예요. 이런 거밖에 안 먹는데 왜 제가 고지혈증이에요? 이거는 지방 음식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랬을 때 탄수화물에서 고지가 된다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 이 사람은 이러한 여러 가지 관련된 영양 지식이 부족하더라 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탄수화물류에 해당이 되는 음식 섭취가 전체 에너지 섭취에 80~90%를 차지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찾아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원인 부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아, 이 사람은 지식이 부족해서 이랬구나. 그러면은 이게 중재 때 교육 내용이 되겠죠.
중재 때 그러면 이 사람한테 탄수화물류를 너무 많이 먹어도 바로 이게 이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럼 어떡해요? 단백질 음식을 적절히 드셔주셨을 때 바로 이제 이것들이 TG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재 때 바로 이제 교육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알려준 다음에 이 사람한테 그럼 우리 4주 뒤에 다시 병원에서 만날까요? 8주 뒤에 만날까요? 라고 했었을 때그 전에 이 사람의 식단에서 탄수화물이 80에서 90% 정도였었는데 4주 뒤에 와서 봤더니 이 사람이 50에서 60%로 줄인 거예요. 그러면은 극명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 바로 모니터링 때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바로 이제 중재 내용이 될수 있고 그다음에 증상이나 징후는 모니터링 때 평가 기준이 될수 있는 거예요. 모니터링이나 평가의 기준이 될수 있어서 이 PES를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문제의 프로블럼은 바로 아래 펴보시면은 영양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문제고요. 원인은 이제 해결 가능한 요인을 써주는 거고요. 징후 증상, 나중에 모니터링의 근거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줄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아래 표 놔뒀죠. 당뇨 환자의 예. 영양 판정 후 결과에 따라서 작성했더니 문제. 이 사람 당질 섭취가 과다하네. 섭취 영역이에요, 지금. 섭취 영역 부분에서. 원인을 봤더니 식품이나 영양 관련 지식 부족으로 당질을 너무 많이 먹고 있네.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중재시 교육 항목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징후 증상에서, 그래서 봤더니 총 에너지 섭취에서 당질이 75%고, 매끼 밥을 1.5공기 이상 흰밥으로만 먹고 있네. 그러면 이제 밥을 이제 바로 옆으로 바로 넘어가 보세요. 바로 옆에 표로 넘어가시면 중재 때이 사람의 경우에 바로 이제 영양 진단을 했을 때이 사람은 당질 섭취가 과다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중재 때 교육을 시켜주고 당질 식품을 먹을 때도 흰밥이 아니라 잡곡밥으로 먹게 교육을 해주고 1.5공기가 아니라 한 공기 정도로 줄여주도록 하고 이제 교육을 해줬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당질 섭취 비율을 60% 이하로 해봅시다. 쌀밥을 잡곡으로 바꿔봅시다. 밥량도 좀 줄여봅시다. 이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넘겨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뒷페이지 표 보시면은 모니터링 목표는 60% 이하 잡곡밥 한 공기 이하였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당질 섭취 비율이 58% 정도 잡곡밥을 먹고 있고 밥량도 많이 줄였어요. 아, 이 사람은 잘하고 있구나라고 보는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쭉 연결되어 있다. 유기적인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과정들. 자, 다시 올라갈게요. 자, 이게 영양 진단이었고요. 다시 한이표 내용들은 제가 심화 시간에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 오늘은 쭉 흐름으로만 보시고요. 그다음 중재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이에요. 실제로 이제 세 번째 단계. 개인,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 관련 행동이나 환경, 환자한테 긍정적인 목표를 계획하는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깊게 들어가면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실제로 식품이나 영양소를 주던지, 너무 먹는 게 부족해. 비타민이 너무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좀 제공을 해주던지. 그 뭐지? 여러분들 왜 보건소에서 하는 것 중에 그 임산부랑 영유아로 인한 영양 플러스 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 이제 백분위, 소득 수준 백분위가 낮은 그런 임산부 영유아들한테 간식도 주고 약도 제공해주고 뭐 이렇게 주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보건소에서 아이들 뭐지 과일 먹기 도시락 뭐 이런 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 가서 그 과일을 배달해 주면서 설명해 주는 것도 있고요. 중고등학교 아침에 또 찾아가서 아침밥 먹이기 사업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것을 해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공해 주는 거. 이런 식품 영양소를 제공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왜 탄수화물 많이 먹은 것이 왜 지방으로 바뀌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거를 교육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 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거식증이야. 너는 말랐어 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 이런 경우에는 정안 되겠다 라고 말하게 되면은 이제 정신과 치료랑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하기 그 다음에 이 아이의 경우에는 발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재활치료 여러 발달 전문가하고 같이 연결시켜 준다든지 해서 타 분야와의 협의도 있다라는 거. 그표 같은 경우에 중재 영역에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식품 영양소를 제공하거나, 영양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해주거나, 타 분야와의 협의도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됐죠? 자, 넘기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모니터링은 잘 하고 있나라고 해서 단순히 관찰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영양 진단의 징후 증상으로 언급된 지표를 결과 측정하고 기록해봐라 라고 해서 실제로 4주 뒤에 6주 뒤에 봤더니 지식 정도가 달라졌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생화학적 수치에 있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전에는 8이었는데 이번에 검사해 보니까 11로 올라갔어.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아보는 거. 혈압도 160이었던 것이 이번에 140으로 떨어졌어. 이런 것들을 결과 보는 거. 또 환자의 경우에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 다음에 걸을 때 덜 숨이 차요. 이렇게 느끼는 환자 중심의 결과물.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스테로이드제 약물을 두 알 먹던 것을 한 알로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 성과에 대한 결과물. 병원도 이제 3개월 간격에서 향후에는 6개월 간격으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것을 모니터링 및 평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아래 보시면은 영양관리 과정을 활용한 상담 진행 그랬잖아요. 1차 상담을 했네. 판정, 진단, 중재,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해서 봤더니 이 사람 단계가 아직 개선될 게 많이 남았어. 그럼 다시 판단을 통해서 또 한 번에 계속 2차 상담, 피드백을 계속 해줘라. 끝나지 말고 그 얘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키워드 영양관리 과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쉬고 또 이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